이번 콘텐츠는 이미주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들과 카카오엔터의 실적입니다. 먼저 기업들의 매출 추이를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농협은행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으로 보시죠. 2020년 순이자손익은 5.39조원, 영업이익은 2.21조원을 기록합니다. 농협은행의 영업부문별 순이자손익을 보시죠. 은행은 100조원, 카드는 한 송이에 이어 2022년 1월에 농협 ESG 홍보 모델로 이미지가 위촉됩니다. 농협에 의하면 이미지와 함께 농협은행의 ESG 경영을 널리 알리고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고객과 활발히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으로 보시죠. 2021년 연결 매출은 1.79조원, 영업이익은 2026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안테나는 카카오엔터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2021년 11월 러블리즈에 7년 전속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이미주는 안테나로 이적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카카오TV 오리지널 예능 런웨이의 2대 호스트로 이미주가 발탁되며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 카카오엠과 멜론 등을 합병한 카카오엔터의 성공적인 IPO와 카카오엔터의 계열사가 된 안테나와 안테나 소속의 이미주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함께 보시죠. 2021년 뷰티 매출은 3,624억원, 뷰티 영업이익은 316억원을 예상합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25%의 비중이며 전체 영업이익의 36% 수준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비디디치 브랜드는 이미주를 스킨 일루미네이션 홍보대사로 발탁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세계인터의 뷰티 브랜드별 매장수 추이를 함께 보시죠. 2012년 신세계인터는 뷰티 사업에 진출하며 같은 해 비디비치를 인수합니다. 비디비치는 매장수가 감소하듯 매출 또한 감소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수입 브랜드들의 매출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무신사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차례로 보시죠. 2020년 연결 매출은 3,319억원, 영업이익은 455억원을 기록합니다. 2021년 12월 무신사는 이미주를 포함한 총 17명의 셀럽을 발탁하여 셀럽도 다음 무신사랑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패션 플랫폼 6개 회사의 거래액 추이를 보시죠. 2021년 5월 무신사는 스타에이시아와 29cm를 3,000억원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합병된 회사들의 거래액은 무신사와 합산 표기되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푸켓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죠. 2020년 매출은 390억 원을 기록합니다. 2021년 10월 쿠켓은 대세 이미지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2021년 8월 GS 리테일은 총 1억 원 규모의 625 인수를 한 이후 2022년 1월 푸드 스타트업 쿠켓을 550억 원에 인수합니다. 식품 키커머스 관련 콘텐츠 이미지화의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